제10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특별한 대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유창혁 구단과 오유진 3단의 대국. 자, 현재까지 유창혁 구단이 판을 아주 편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지금 달리니까 이쪽으로 봤고요. 여기서 흑이 이걸 하나 끌어놨습니다. 이 끌어놓은 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라고 볼 수 있겠죠.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오면은 이 단수가 선수라는 거예요.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수가 성립이 안 됩니다. 붙이게 되면은 단수를 치고 놓을 때 젖히거나 빠지는 수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만이죠. 그렇다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돌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만 아니냐는데 이때는 또 이 젖힌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. 네, 잡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 붙인 수는 없습니다. 이쪽에 맛이. 미리 용수타지는 하는 네, 의미가 이런 있네요. 모양에서는 네. 여기 끊는 것이 하나의 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배울 만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저 장면을 외워도 괜찮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, 고수의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그것까지는 칠 필요는 없는데 예, 오유진 3단 지금 네. 마지막 초읽기이죠. 네. 네. 유창혁 구단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이을까 따낼까를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. 네. 그런데 네. 이렇게 하나, 있게 되면은 둘, 있게 셋, 되면은 넷, 이 젖히는 다섯, 수를 도솔치에는 집을 손해이죠. 네. 하지만 이 권리는 결국은 내 권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. 네. 이걸로 따내는 거와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 집으로는 한 집의 차이도 없어요. 네. 단지 따내게 되면 나중에 이게 팻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. 아. 그러면은 네. 뭐 그 집도 아닌 팻감 하나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? 하고 아마추어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프로도는 네. 이런 팻감 하나에도 엄청난 신경을 쓰는 것이죠. 오늘 사실은 약간 좀 비보가 들렸죠. 얼마 전에 농심배에서 네, 이사들 구단이 반집을 패했는데요. 그 반집을 패한 것이 결국은 한 팻감이 없어서 패했거든요. 네. 네, 그런 걸로 비교해 본다면은 네, 이런 데서의 네, 한 팻감이 얼마나 큰 것을 네, 초래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한 수 한 수 들 때 수순을 정말 정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이 수...